조국 장관과 관련한 거는 이제부터 보실 텐데 여러분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감정이입해서 보시면 이거 좀 암세포 생기실 수도 있어서 그냥 좀 적당히 좀 한 귀로 흘려듣고 흘려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굉장히 좀 엄청난 김건희 여사의 약간 허언증 비슷한 거짓말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관련한 거는 조국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등장하는데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자, 일단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당상 초일이죠. 초월 오타겠죠. 그래서 현 정치권에 대한 비밀도 상상 초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캐비넷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검찰 캐비넷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도 그 캐비넷에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죠. 이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면 이 남편이 알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입수한 정치권에 대한 정보들 당상 초월이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웃기죠. 자, 이제부터 좀 그 문제의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녹취록에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한다. 그걸 저에게 여쭤보셨잖아요. 보안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 뭐 보안 거리고 있죠. 예. 문통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관련 수사.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법무부 장관 되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를 뭐 대한민국 생긴 역사 이래 가장 그 거대한 검찰력을 동원해서 조국 일가를 탈탈 털죠. 그게 문통을 지키기 위한 수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 욕먹어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도 받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는 충심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욕먹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차라리 총선에 나가길 바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가길 바랬다. 근데 본인이 욕심을 냈다. 여기 보니까 뭐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신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뭐 말 같지 않은 얘기 하고 앉아있습니다. 예. 심각하게 사안이 나오니까 문통이 그만두라니까 그만둔다 해놓고 뭐 우긴 거다. 뭐 청문회 때 온갖 거짓말을 한 거고 사람들도 속았다. 그러니까 조국한테 속았다. 조국이 뭐 그 자신의 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해봐야 적극적으로 해석해봐야 뭐 치맛바람 정도 이렇게 뭐 한 건데 뭐 여러 차례 조국 장관이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데 다만 인정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했죠. 근데 이걸 뭐 거짓말이다. 본인 주가 조작, 본인 무슨, 예? 이런 거는 거짓말 하면서, 예, 조국에 대해서, 예, 설마 표창장도 위조했을까? 본인이 거짓말 한 것도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믿은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했더니 지지율 20% 떨어졌다.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대선주자,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크고 있었는데 어떤 뭐 문통이랑 조율이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조율이 안 됐는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대신 친 거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요. 뭐 다 거짓이다. 조국이 다 거짓이다. 예. 그다음이요. 예.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예. 장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다음이요.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윤은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비밀 지시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다 욕먹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문통과의 독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해서 거기서 야 조국 장관 수사하고 제대로 해서 법무장관에서 물러나도록 하라. 이거를 독대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최재형 목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뒷부분에 보면 그러다 문통이 어쩔 수 없는지 저희 뒤통수를 때렸죠. 예.
참모들 성에 못 이겨서 저희가 배신해서 그런 것처럼 숨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시킨 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뭐 우리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배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그 정권으로부터 낙인을 찍혔다라는 말도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만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암세포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그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조국 수사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후에 오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추미애 장관이랑 계속 각을 세우고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이 카츄샤에서 군복무 할 때 휴가 나왔다 병원 가서 미복귀 잠깐, 예, 그 전화하고 이제 복귀 잠깐 안 한 거를 미복귀 탈영이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거 수사한다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 했고 집행도 했죠. 뭐 유재수 감찰무마 그 다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거 뭐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면으로 청와대를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청와대를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게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노무현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개인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고 그 사람들이랑 신의를 지키려고 했고 그 사람들의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뭐 이게 이제 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뭐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계속 전 정권 탓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 최근에 이제 그 영부인에 대한 어떤 좀 비난이나 흠집 얘기까지는 왔죠. 무슨 뭐 그 전용기 타고 갈 때 무슨 뭐 그 기내식비가 뭐 몇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카톡을 보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최재형 목사와 개인적으로 한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입장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아주 강하게 봤거든요. 예. 오늘 방송은 시간이 다 돼서 좀 이 정도